어? 뭐예요? 쟁반이죠. 쟁반. 바로 쟁반. 누나, 이거 또 꺼내오는 거야? 네. 어디로 가져가? 뭐 때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비슷해요. 쟁반 드럼을 세팅하고 다시 신명나게 두드리는 도윤이. 오늘의 선곡은 바로 펑키. 이야. 오. 누나, 너무 멋있어요. 아니 지금 저 밖에 아주 그렇고 아주 뭐 이렇게 한참을 두드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드럼 있네요. 아니에요? 주니어 드럼을 샀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 있지 않았지 딱 다 쫓아와서 지금 부직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24시간이 모자라도록 푹 빠진 도윤이의 드럼 사랑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됐다고. 도윤아 이거 누구 드럼이에요? 도윤이 드럼이에요? 쟁반 드럼으로 성이 안 찼는지 다시 드럼 스틱을 잡은 도윤이. 도윤아 너무 시끄럽다. 아빠만 스틱 주세요. 결국 아빠의 특단의 조치가 아빠 온 동네를 우릅바다로. 아니 방음장 스틱을 제가 계란판 좀 사랄까 봐. 너무 시끄러워서 스틱을 뺏으면 이렇게 울어요. 아이고 35개월 내 인생에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어요. 스틱을 빼앗긴 속상함은 사탕으로 달리는 도윤이. 아빠가 이거 먹어요. 아빠가 이거 먹을까요? 네. 이때 좋아진 기분에 방출된 콧물방. 콧물이 그냥 내친 김에 선보이는 콧물쇼. 콧물 하나에도